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4월 2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저께 소식이어서 갤럭시 G 폴드4에 관한 내용 집중적으로 해서 전해드리고 플립4에 관한 내용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테크투데이에서 전해드린 내용 간단하게 한 번 더 전해드리자면 이번 갤럭시 G 폴드4 그리고 플립4에서는 배터리 신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고 폴드4 같은 경우 내장 S펜이 탑재될 가능성이 없으며 이번 플립4와 폴드4에서는 경량화와 두께를 줄이고 베젤이 줄어드는 것이 메인 포인트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내장 S펜이 탑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트위터 IT울츠와 천을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도 가벼워지는 게 한 가지 이유인 건 맞지만 또 다른 이유는 원가 절감을 위해 내장 S펜 탑재가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더 원가 절감을 했다라는 이 뜻은 이번 G 폴드4를 포함해 플립4 또한 출고가가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가격 유지가 유력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외형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트위터 IT울츠가 아이스니버스를 통해 언급되었는데 아이스에 따르면 지난 폴드3 같은 경우 5:4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지만 이번 폴드4의 내부 화면 비율 같은 경우 정사각형과 가까운 비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존 7.55인치에서 7.56인치로 내부 화면이 0.01인치 더 커졌으며 아이스는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외형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스가 공유한 예상 전면 틀 이미지를 함께 합쳐보면 폴드4 같은 경우 가로 길이가 좀 더 넓다는 것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외부 화면의 비율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외부 화면 베젤도 많이 줄어든다고 언급까지 된 것으로 보아 외부 화면 사용하는 데에 큰 개선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스택을 쌓아 배터리의 무게와 크기는 유지하되 배터리 셀 용량이 좀 늘어나는 기술을 사용한 배터리가 이번 폴드4 그리고 플립4에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매체에 보도된 내용 인용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S22 시리즈와 탭 SA 시리즈의 공식 색상 그리고 일부 스펙 사항에 대하여 맞추었던 IT 매체 갤럭시 클럽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4400mAh 배터리가 폴드4에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니버스 같은 경우 이번 폴드4 그리고 플립4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가 아닌 TSMC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 칩셋 같은 경우 전력 효율성과 발열 부분에서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기에 아무리 같은 4400mAh여도 폴드3보단 배터리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폴드4뿐만이 아니라 플립4에서도 배터리 사용량과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플립4 또한 기존보다 더 가벼워지고 두께도 얇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기존에 진행하지 않았던 인터넷 변경 시 46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인터넷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 진행하는 우주폰에서 인터넷 가입 부분에서도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인자랄이라는 인터넷 가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며 인터넷 속도별로 차이가 있고 만약 인터넷과 TV 상품 결합 시 통신사에 따라 최대 46만원의 사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후기 작성 시 추가적으로 2만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쓰고 계신 인터넷만 받고 가입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며 만약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간편 상담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자세하게 상담해주고 있으니 만약 이번에 인터넷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인자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